학원마다 대부분 학원들이 그 지적법을 먼저 하는 학원들이 많으니까 괜히 또 우리 책이 등기법이 먼저 있다 그래서 등기법을 먼저 할 필요는 없고 다른 대학으로 이렇게 구색을 맞추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아니 이쪽에서 쉽게 나오는데 쉽게 나온 걸 먼저 확실히 해갖고 정해놓는 게 낫지. 응? 괜히 어려운 거 괜히 뭐예요.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점수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목차에서 보시면 우리는 5장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지적에 관한 법이 지적에 관한 법이 자, 파트 세부적으로 아무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앞에가 총설 부분이죠. 총설 부분이고 근데 등록 사항이고 세 번째가 지적 공부예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이 생기면 원래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라고 이제 요두 개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이 지적 정리까지 4장. 그다음에 이제 지적 식량을 5장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일단 뭐예요?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풀어보자니까 풀어서.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이제 12문제가 이 지적에서 나오는데, 이 총설 부분은 거의 10년 동안 나오진 않았어요. 거의 10년 동안 나오지 않아갖고 뭐 총설 부분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이 나머지 지적을 이해하는 그냥 뭐한 기반이다라고 이제 뭐 베이스를 깔아놓자라는 개념이지 뭐 그걸 뭐 외우고 뭐 그럴 필요 없이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게 등록사항인데 여기서 이제 소재가 있고 땅 번호 땅그땅 이제 뭐 충청남도 서천구 이렇게 땅 소재 행정 명칭 그다음에 땅 번호 지번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 그다음에 경계 좌표 응? 좌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작년에 지목에서 두 문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면적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계 부분에서 이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한개 나왔습니다. 거의 뭐이 경계라고 하기보다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니까 뭐더 크게 얘기하면, 뭐 기타 공부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등록사항 부분에서 이렇게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한 문제씩 이렇게. 항상 이네 가지는 시험 문제도 올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 지번은 이제 작년에 안 봤으니까 필히 나올 것이고. 어? 그 얘기 지금. 만약에 이네 가지를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내년까지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꼭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이제 공부에다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토지대장에는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지적 공부에 뭐가 써 있느냐, 뭐가 등록돼 있냐.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그래서 이제 그 축척이 500분의 1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관련된 도면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만약에 대장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 대장하고 특히 이제 도면하고 대장하고 도면하고 이게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적 공부의 등록상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여기서 한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옵니다. 자, 우리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지적 공부의 열람에 대한 이제 그게 나왔는데 올해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뒤쪽에 뭐 복구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종합 공부 있죠? 이 종합 공부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확실하게 봐둬야 돼. 왜?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10문제 정도 나와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여기를 더 해갖고 등기법은 한 10시간 공부해서 하나 맞는다면 이거는 뭐 반만 공부해도 저 하나 맞을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 효율적으로 뭐예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을 활용을 해갖고 점수의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 얘기 어차피 등기법도 한 문제가 그것도 뭐예요? 2.5고 여기도 한 문제가 2.5라면 더 여기를 시간을 확보해서 더 맞는 게 나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다음에 토지이동은 뭐예요? 토지이동은 자 이동이라고 하는 이자가 달라진 이자예요. 달라졌다는 게 움직일 동자. 자 그러면 한마디로 토지가 있으면 토지가 전답인데 전인데 여기다 집 짓죠? 그 뭐예요? 이 토지가 달라졌죠? 무엇으로? 대로. 이게 토지이동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신규등록이 있고 등록전환이 있고 등록전환은 이렇게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등록됐다가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다가 토지대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 예컨대 만약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라고 치자. 임야가 있는데 이 임야를 대장으로 등록이 됐어요. 자, 이 산을 깎아서 자, 어디에다가 여기다 이제 주택을 집을 짓죠? 전환시키겠죠? 어느 대장으로, 토지 대장으로.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이것도 바뀌었죠? 뭐 예컨대 뭐 지목이 바뀌니까.
이동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등록전환이. 그 다음에 분할. 자, 분할과 합병은 이해하죠? 분할은 나눈 거고. 합분을 합한 거니까.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가 돼서 쓰나미 같은 걸로 바다가 되는 경우 있죠. 자, 그런데 작년 시험에 쉽게 나온 게 뭐냐면 이 바다가, 이거는 90이래요. 이거는, 자, 신청하는 날짜가 90이고 나머지 다 60이래요. 그래서 이 합병하고 바다가, 날짜 있죠? 날짜. 날짜 물어보는 게 나았어요.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니까. 이거는 왜 바다는 바다가 된 다음부터, 자,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느냐. 90일이죠? 그걸 이해할 건 없죠. 국가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그거 외우는 거니까,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특히 어디에서 요, 등록전환 있죠? 분할 있죠? 이게 넘버 원입니다. 이게 정확히 이걸 한 다음에, 이거 정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합병이나 바다. 나왔지만, 그래도 합병은 뭐예요? 그, 합병이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필하지 못하는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아닌 그런 것도 한번 봐두셔야 돼요. 이게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1월달, 2월달은 1월달, 2월달은 이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 있죠. 이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 것만 중심으로 좀 먼저 하고, 왜냐면 지금 1차 과목 공부하기, 민법 공부하기도 바쁜데 2차 과목이 뭐 전부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 머리에서 진합니다.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공부에 흥미를 잃게 돼요. 아, 이거, 그래서 한 2개월 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앉아서 이런 생각해요. 아, 나의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만 1월달, 2월달에 강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월달에 거기서 이제 뭐한 3년 만에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걸좀 플러스 해갖고, 점점 체계를 잡혀갖고, 잡아서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도 한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고, 지적정리가 그거예요. 정리하는 건 가계부 정리하듯이 땅이 달라졌으니까 고쳐줘야 되겠죠? 그 고쳐서 정리하는 게 지적정리예요. 그 지적정리는 파트가 네 파트입니다. 소유자 정리가 있고. 아, 그러죠? 여기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면, 자, 갑에서 을로 바뀌었으니까 을로 고쳐줘야 되겠죠? 등기부 갖고. 이게 소유자 정리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공부에 잘못 서서 고치는 걸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땅이 전인데 이 대장에다 뭐라고 답이라고 잘못 썼어요. 잘못된 거죠. 이런 거 고치는 거예요. 등록상의 정지. 그다음에 자 통지 사유가 있어요. 통지. 통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 있죠. 자 원래 뭐예요? 원래 어디에다가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이 지방 같은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전답에다가 집 짓죠. 근데 어디에는 이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계속 뭐로 돼 있어요? 전으로 돼 있죠. 세금 이거 내고 싶겠죠. 근데 이 소관청이 이걸 꼴을 못 봐요. 조사로 다녀 이거. 아, 조사로 다닙니다. 걸리면 이 전을 뭐예요? 대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요. 대라고 등록하죠. 그 등록한 다음부터 그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여기 7이죠. 7. 7이에요 이거. 이거 7. 이걸 외워야 돼요. 할수 없어요 이거. 왜 7이냐 고민할 거 없고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해할 것도 없어 그냥. 아 등록하면 7이구나. 근데 등기부가 있겠죠. 이건 미등기 상태가 아니라 등기부가 있겠죠. 등기부 했으면 이거 아까 자 답을 대로 고쳐야 되겠죠. 등기관이 고치고 난 다음에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럼 이 통지서를 보내준 날부터 그 접수를 받겠죠. 소관청이 그 등기에서 온그 통지서 받아갖고 접수 받은 날부터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15일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올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날짜가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촉탁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촉탁은 시험 문제 항상 나오면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나와요. 아닌 게. 무슨 얘기냐면 고쳤으니까 니네도 고치라고 보내줘야 되겠다. 그게 촉탁이라 했죠. 등기를 부탁하는 거. 그 아닌 거 하면 답이 신규 등록이에요. 기본 답이. 한 80% 답이 신규 등록이에요. 왜냐면 신규 등록은 뭘 처음 만든 거예요? 대장을 처음 만들었죠.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느 것들은 그냥 답만 외우면 돼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답이라도 딱 외워갖고 딱 내 눈에 그게 띄면 그걸 찍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민법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뼘씩 나오죠. 이게 한 뼘씩. 한 뼘씩 나오죠. 보통 이게 한 600자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출제하는 관리공단에서는 그 합격생 중에 누구 불투명 사람을 이렇게 그 뽑아서 전화해갖고 그 우리가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이걸 한번 문제를 검토해보자라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걔네가 실험해봤는데 600자를 딱 1분에 딱 읽고 나서 답을
끊는 답을 딱 찍는 사람, 이 답이 맞고 틀리고 그런 걸 떠나서 답을 찍는 사람을 계산자 보니까 나이층이 30대 초반까지만 가능해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거 1분에 못 푼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한 60대, 70대 되신 분은 두 줄 읽다가 뭐 읽은지 몰라갖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게 5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는, 객관식 문제 푸는 요령은 자주 봐서 이걸 다음에 뭐 이런 거 읽을 거 없어. 내가 뭐만, 핵심 단어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빨리 읽어내야 되지. 이거를 천천히 읽고 이런 거는 그러면 50분 동안에 민법을 뭐야, 한 30문제도 5%, 20문제 풀면 끝나.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책을 자꾸만 보라고 하는 이유는 수업을 자꾸만 들으라는 얘기는 그 문제를 푸는 핵심 단어가 뭔가, 핵심 단어. 이런 게 다 핵심 단어예요, 이런 게. 가만히 이 시험 문제, 지적법에 대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다 이게 지적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 틀린 거, 토지동에 대한 사항, 다 이게 문제야. 이 용어들이, 요 용어들이, 이 제목이 다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를 벗어나진 않아요. 다음에 측량에 관한 사항이 다 틀린 거, 다음 지적 정리에 관한 사항, 아니면 토지동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중에 틀린 거, 다 이게 문제예요. 등록사항에 대해서 이게 다 문제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지번에 대해서 틀린 거, 지목에 틀린 거, 이게 다 문제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걸 빨리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해보니까 아 이렇더라, 이건 늦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아 이 지적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더 빠르다, 그 얘기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머릿속에 아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있으면 국가가 세금 거들라고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등록사항을 정하고 공부 만들었는데 이 공부가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 집을 질 수도 있고 논에다가 이동이 생기면 그 이동이 생긴 대로 뭐하고 이거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정리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 이거 측량이 필요하거나 그런 기본 뼈다리를 딱 잡고 나서 접근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게.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자, 뭐하고 뭐하고 이거 등록사항 정지 있죠? 소유자 정리 이런 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통제하고 있죠? 촉탁 있죠?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 여기도 뭐요 넷 중에 항상 뭐예요? 두 문제하고 몇 문제가 세 문제가 갈려요. 이 측량이 뭐예요? 보통 측량은 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측량 부분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다음에 뭐예요? 그 기간 있죠? 기간. 보통 그래서 운전면허 우리가 운전면허 따려면 학원에서 위탁받아서 학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자, 측량도 국가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행자한테 맡겨요. 니네가 하라고. 그 수행자가 혹시라도 그 토지 소유자하고 서로 아삼육 맞아갖고 술 한잔도 먹고 뭐예요. 면적이 원래 100인데 110이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아, 세상이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아는지 검사가 필요해요. 검사. 그 날짜가 있는데 이 검사 날짜. 검사하면 요 한글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글자가 요 4죠, 4. 그죠? 이게 4일이에요. 그냥 이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아, 검사는 4일이구나. 그럼 측량 기간은 며칠인가? 이 측량 기간 아무리 쳐다봐도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지 않으면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일이에요.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이거.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삼각 기준점 있죠? 기준점에 대해서, 몇 개일 때 이런 거는 이제 차차 배우게 하고. 그래서 측량 부분이 세 문제인데, 이렇게 골고 보면 이 총설 부분은 시험에 혹시 나오면 용어나 나오지, 다른 건 나오지 않으니까, 요렇게 시험 범위를 어디서 나온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 12문제에서 필히 몇 문제 맞으려고, 10문제는 꼭 맞아야 되니까, 이건 뭐에 끊임없이 봐야 돼. 보면 볼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보면 볼수록 올라가요. 등기는 뭐예요? 본다리에서 성적이 잘 나오고 오는 게 아니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책을 보시면 뒤쪽으로 먼저 보시면 자, 지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어디 보시냐면 자, 총설. 그래서 216페이지 있죠? 216페이지 총설 부분 나오는데 지적의 의가 나오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그냥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지적의 개념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황이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있죠? 아, 이런 것과 소유권에 관한 관계를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한다 이렇게 써놨죠? 등록 공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렇게 대장 있으면 이 토지 대장 있으면 이 토지 조형의 오른쪽에는 누굴 쓰고 소유권자가 누군가 쓰고 왼쪽에는 뭐예요? 물리적인 현황, 소재, 지번, 충청남도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이런 식으로 소재 지번 이제 그런 거 쓴다. 그 얘기 지금. 자, 지적의 3 요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으면 뭐 어디에다 등록하라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 217페이지 뭐에 기능 이거 안 중요해요. 이거 아예 읽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거기 지적재도 유형 나오죠? 유형 나오는데 그것도 안 중요해요. 그것도 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거기 그냥 참고로 한번 봅니다. 자, 원래 지적의 유형이 구분이에요. 구분은 특히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자, 뭐가 있고 일단 세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법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경제 지적 있죠? 아니면 다목적 지적입니다. 다목적 지적 이렇게 나눠요. 자, 두 번째는 거기 그 측량 광고 얘기 나오죠? 측량 광고에 따라 분류를 해요. 측량 광고에 따라 분류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 도해 그린도차 그 지적도나 임야도 있죠? 도해 지적이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수치 지적 경계점 지적 있죠? 수치 지적. 자, 도해 지적과 또 하나는 뭐예요? 수치 지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등록하는 갑에 따라서, 등록하는 갑에 따라서 2차인가 3차인가 이렇게 나오죠, 거기. 219페이지 맨 아래. 등록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등록 차원에 따라서. 자, 2차 지적과 또 아니면 뭐예요? 3차 지적. 2차는 평면이고 3차는 입체입니다. 다음 정도 기업은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자, 뭐에 따라서 등록 의무에 나오죠? 등록 의무. 등록 의무에 따라서. 자, 등록에 따라서 뭐예요? 적극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 얘기입니다, 소극적. 이렇게 분류해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뭐예요? 적극적이고, 2차고, 그 다음에 도해와 수칙을 다 쓰고, 이거는 뭐예요? 도시고. 자, 이건 농촌, 땅값이 싼 농촌이고. 자, 그 다음에, 뭐는 발전 과정은 법치적이에요. 자, 의미는 뭐냐면, 자, 옛날 조선시대 때는 임금 땅이죠, 다. 세금만 거두면 됐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법치적이라 그래서, 자, 근대 이후로 뭐예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자, 땅덩어리 뭐예요? 자,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소유권 개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자한테 뭘 거둘라면, 세금 거둘라면, 이 사인과 사인, 갑이라고 하는 이 사인과, 을이라고 하는 사인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라고 싸우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거둘라면, 이 사람 땅이 얼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경계, 바운데리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의 뭐예요? 다툼을 뭐 해주려면, 해결해 주려면, 뭐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측량도 해야 되고, 그죠?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무조건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소유권자한테 뭘 거둘라면, 세금 거둘라면 뭐예요? 법에 의해서 관리해줘야 된다. 이게 법치적이에요. 이 다목적은 거의 뭐예요? 선진국 중에서 거의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적을 운영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그네 나라 보게 되면, 이땅 밑에, 땅 밑에, 전기, 수도, 가스 있죠? 그런 것까지 체계도, 도면상의 체계도가 딱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무슨 뭐 공사하다가 땅 파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막뭐 터트려 먹고 막 그러죠. 왜냐면 위치를 잘 모르는 거지. 어디 있을 거라고 감으로 잡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잘못 파버리면 터지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법치주의라고 얘기하지. 그런 측량 광고에 따른 도해와 수치는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도해 지적은 농촌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 공시지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개별 공시지가로, 그 지자체 세금 거둘라면. 공시지가가 보통 보게 되면, 그 1제곱미터가, 이 땅값이 보통 제일 비싼 데가, 그 충무로 땅 있죠? 1억입니다, 거의 1억. 1제곱미터가. 그럼 보통 한 평당 한 3억 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게 3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0.1을 하게 되면, 이게 1000만 원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경상북도 봉화, 거제 같은 데는 거의 100원 분이 안 해요. 1제곱미터가. 엄청 땅값이 싸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런 땅들은 세금을 많이 거둘려면 뭐예요? 0.1까지 먼저 산출해야 되겠죠? 1000만 원이니까. 근데 이 도해 지역은 농촌은 그렇게 땅값이 싸니까 그 경계를 도면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근데 이 수치는 땅값이 싸니까 같은 농촌 땅이라도. 자, 똑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아까 서울하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거제 이렇게 구별하죠? 그럼 이런 측량할 때이 땅의 이 뭐예요? 가로 거리를 메타 단위로 한 11m 이렇게 측량해요 그냥 여기도 11m라고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면적을 산출하면 이건 120mm죠.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지구가 자, 뭐가 있어요? 위성과 경선이 우리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이렇게 정해놨죠? 법에서.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선박들이 뭐 충돌 안 하고 다니는 이유가 이 위성과 경선 때문에 그렇죠.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도 뭐가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죠? 왜? 측량해서 내려서 저 측량해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수학의 함수 모양으로 이 38도선 125도, 117도 있죠? 127도 경선. 자, 이게 중부 원점. 왜 중부 원점의 가장 대표적인 그 좌표입니다. 그러면 자, 이 원점에서 여기 거리를 산출하려면 여기 뭐가 지나가니까?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니까. 똑같죠? 수학 좌표 모양으로. X 방향으로 한 칸, 두칸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좌표가 돼갖고 여기다 요 경계점 있죠? 요걸 좌표로 정해놓고 요 거리를 11m 11cm, 1cm까지 계산해요. 그 인공위성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거의 그뭐 탁구공 하나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해서 다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이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측판 측량을 실시하면 11m인데 자, 경위 측량 방법으로 정밀하게 산출하면 자, 1cm까지 거리 산출이 되죠. 그러면 똑같은 크기를 하더라도 이 서울 쪽에 있는 뭐예요? 충무로 땅은 11.11 하면 곱해버리면 123.431 나와요. 그러면 자, 이거는 121이면 이거는 뭐 얼마가 더 나와요? 2.4가 더 나오죠. 그럼 0.1 하더라도 뭐예요? 천만 원이니까. 에? 그죠? 그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 옛날에 그 박형 시대 때 강남당 개발해갖고 선거장 뭐 그런 얘기가 자,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수치 지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갖고, 76년도에, 만들어갖고, 도시 지역은 세금 많이 받으려고 그랬다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두 개를 다 쓴다는 게. 농촌은 도에. 도시는 뭐라고? 수치, 경계점. 이 경계점을, 이런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 Y하고 X는 좌표로 등록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지역.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록사항은, 우리는 2차 지역, 이건 2차가, 평면지적이에요. 수평지적. 평면지적. 자, 이게 3차는 뭐예요? 입체지적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입체지적이 아니고 수평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경사진 임야의 면적은 하게 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면적을 산출하지 않아요. 수평면적입니다. 수평면적. 우리 면적은 수평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목도 수평이에요. 그래서 저그 언제 한번 저기 그런 뭐예요? 그 국민문고나 이런 저 종로에 무슨 서적 같은 데 가서 있죠? 거기서 뭐 영풍 공고도 있고 그런데 거기 문고 가갖고 한번 그저 지적에 관련된 그 지적 측량 기사 시험의 책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 제3환경교 밑으로. 제3환경교 있죠? 그럼 이제 지목이, 이 제3환경교 지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1번 다리. 다리란 지목은 없습니다. 이게 뭐 어디 있어요, 다리는? 하천 위에 있죠? 이게 수평이에요, 평면. 그 다리는 상관없다는 게. 하천의 지목. 제3환경교의 지목이 물어본 게 아니라 뭐의 지목을? 그 한강, 하천의 지목을 물어본 거예요. 수평지적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다음 중이 측량에, 측량도 뭐예요? 입체 측량이에요? 수평 측량이에요? 수평 측량이에요. 그거 얘기.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금? 지적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깔으라고 이제 한번 이해하는 거지. 자, 이거는 그냥 외우고 볼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 너무 인구 파악도 안 되는데 신청해보면 맞지. 국가가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외지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전국 방방팔도 있죠. 하다못해 발견되지 못한 무인도까지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무인도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물론 이제 그 대장이 없는 적이 없는 토지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국가가 뭐 해줘요.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권등록이라고 표현해요. 직권등록. 소유자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직권으로 소관청이. 국가 공무원이 직권을 해요. 직권. 강제적으로 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지금 자 발전 가족은 법, 측량 방법 농촌은 도에, 도시는 수치. 그다음에 뭐예요? 등록 사원은 2차. 자 적극적. 이겁니다. 그거 얘기. 그거 설명하는 거 분류가. 그래서 거기 자 220페이지에 그 우리나라 지적제도 그래서 거기 써 있죠. 우리나라 지적제도 그 내용만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면 돼요. 그다음에
자,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 그래서 이것도 요새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니까. 큰 제목만 이제 봅니다. 뭐라고? 그 지적국정주의는? 자, 이게 이 얘기 지금 이걸 누가 정하냐, 이게. 이거. 행정구역 소재. 그 소유자가 내 땅은 뭐예요? 내 땅은 충청도 서창구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누가 정한다는 게다 이거. 국가가 정하는 게 국가가. 그걸 국가가 정한다 해서 뭐라고? 국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적형식주의라고 그랬죠? 형식주의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뭐예요? 공적 장부, 이 대장이라고 하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은 땅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하죠? 대장 만들지 않고 이게 자기 땅 갖고 있다고 이거 팔아먹느냐? 못해요. 항상 이 땅이 뭐예요? 이걸 땅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얘는 뭘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어? 세금 내는 땅만 이제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권면동 남한테 팔아먹고 국가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뭐 하라는 게니까 형식을 갖춘 공부에다가 형식을 갖춘 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형식을 갖춘 공부에다가 뭐 하라는 게 등록을 꼭 해야 되는데 등록 어? 그게 바로 무슨 주의예요? 형식주의 다른 말로 뭐라고? 등록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공개주의라는 것은 누구든지 뭐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뭐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등본교부도 가능하고 열람도 가능하다 그게 공개주의고 자, 4번은 실적심사주의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자, 서류만 심사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지적은 왜 실질 심사해야 되냐면, 어디에다가? 전답에다가. 집 짓고. 그냥 신고할 때 뭐예요? 우리는 정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 그거를, 자, 보겠다는 게 세금을 제대로 거둘라면. 실적으로 그 땅이 진짜 전인지, 그게 답인지 그거 확실히 보겠다. 그게 바로 이제 실질주의예요.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옛날에 나와서 다음 중 뭐예요? 지적의 이념이 아닌 거 물어보면 답이 뭐냐면, 형식적 심사주의. 그게 되게 유치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직권등록, 방금 아까 얘기했죠? 직권등록이 뭔가. 직권등록은 뭐예요? 자, 중국 같은 나라는 소유자가 신청해 오는 것만 봤는데, 우리나라는 땅도 그래 줬고, 세금을 제대로 걸어갖고, 요즘, 오늘 아까 밥 먹으면서 뉴스 보니까, 저기 뭐예요? 생활보호대상 어르신들이니까,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올랐답니다. 25만 원, 30만 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나중에 한 50만 원씩 오르면 그냥 그 부부면 10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는 뭐그 거기에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 거는 그돈 받을 수 있는 그 저기까지 받을 수 있으면 나머지 돈은 누구한테 주고 자식한테 주고 그 저기만 갖고 있으면서 100만 원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손해가 많아요, 그거. 만약에 만약에 신고를 만약에, 세무신고 저기 뭐 확실히 뭐, 확실히, 아니, 그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거 확실히 하면서 장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강사들은 날짜 없어요. 다 학원에서 신고하니까. 그냥 100%예요, 100%. 그냥 100% 무조건 세금 다 내야 됩니다. 옛날처럼 뭐 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좀 애국자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애국자가 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시책에 따라간다는 애국자죠.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자, 그래서 직권등록은 자 당연히 뭐야 적극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뭐 한다는 게 직권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만 하시고 그다음에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 나오죠? 비교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게딱 1회 하고 9회 때딱두번 나왔어요. 딱두번 나왔어요. 딱두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 223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기능을 보면, 지적은 지적이니까 뭐에 관한, 토지에 관한 표의 사항을 공시하죠? 기능, 근데 등기는 무슨 사항을? 권리 사항을 공시하죠? 그러니까 권리 주체를 보고, 아, 그 지적은 뭐예요? 권리 객체가 사실관계입니다. 그 땅의 지번이, 지목이, 면적이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기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근본 이념이 있죠? 근본 이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정, 직권 등록, 형식주의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 토지 등기 등기제도는 당사자 신청주의라고 써 있죠? 당사자 신청주의.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것만 받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하면,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려면 뭐예요? 대장을 얘가 신규 등록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직권으로 만들어요. 직권으로. 근데 등기는
이 등기는 이 갑이라는 당사자가 뭐해 오지 않으면 신청해 오지 않으면 안 받아요. 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죠. 그때 받겠다는 게 당사자 신청주의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그 얘기예요 지금. 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기능하고 근본 이념 중에 거기 당사자 신청주의하고 그다음에 그 형식적 심사주의고 이쪽은 실적 심사주의죠. 그거 아까 얘기했죠 그건.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신청 방법도 이제 중복되는데 그 신청 방법을 보세요. 신청 방법은 당연히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등록이라 그랬죠. 근데 뭐예요? 근데 이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게 당사자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당사자 신청주의라 그랬죠? 신청주의.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또,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이 직권, 이 지금 뭐예요? 소관청은 소유자만이 신청을 해요. 단독 신청해요. 아, 내 땅에다가, 내땅 전에다가 집을 줘갖고 대가 됐으면 내가 신청해야 되겠죠? 어? 단독 신청이에요. 항상 이렇게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놓죠. 자, 등기부를 만들어 놓으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제 갑이 부동산을 팔려면 자, 2번 이전 등기 있죠. 자, 2번 이전 등기 하죠. 을한테 있죠. 얘가 파는 사람이고 얘가 사는 사람이죠.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그 신청 방법은 자 지적은 뭐예요? 직권 지니까 지적이니까 지니까 직권이고 직권이고 단독 신청이죠. 근데 거기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자 당사자 신청주의 자 공동 신청인데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단독 당사자 신청주의라고 두개 같이 두 개니까 당사자 신청주의라고 직권 등록하고 비교가 돼야 되니까 당사자 신청주의고 그다음에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의무자 권리자가 뭐로 하는 거이고 공동을 하죠. 그래서 일단 거기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게이 객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나왔는데 객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지적은 토지만을 관할하지만 자, 이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도 있고 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9회 때 마지막으로 나온 게 그거예요. 지적과 등기 모두 객체를 토지만을 관리한다. 그럼 틀려요. 모두 있어요 등기는. 건물 등기도 있죠? 그래. 요새 그건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니까. 이해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 이 당사자 신청주의하고 직권 등록의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자, 등록 필지서라고 써있죠? 그러면 지적은 약 3,700만 필지라고, 약 3,700만 필지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대장이. 3,700만. 근데 등기는 얼마나 되었어요? 3,600만이죠? 차이가 있죠? 왜냐면 등기는 아직도 등기부가 없이 미등기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응?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지적의 목적이 나와요, 목적.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에 보면, 목적에 보게 되면, 자, 거기 223페이지에, 자, 세 번째 줄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동그라미, 저, 그, 줄 치시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해상교통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해상교통은 필요 없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고 돼 있죠? 그,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법을 만든 이유는, 자, 만든 이유는 뭐예요?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측량 절차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뭐예요? 국토의 뭐예요? 효율적인 관리죠? 효율적인 관리. 관리와 소유권의 뭐라고 소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한저 16회 때인가 16회 때 시험 아 18회 때가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다음 중 뭐예요? 지적이 이 법의 목적이 아닌 거 그러라 그랬어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국토 계획 및 나오면 그건 공법에서 배우시고 있죠. 공법 시간에 국토 계획이 아니 국토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토 효율적인 관리다. 도시 환경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거는 뭐예요? 맞으라고 낸 문제니까. 공법을 배우니까 그건 뭐 틀릴 거 없으니까 목적이 그렇다는 것만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거기 224페이지 있죠? 용어 나오죠? 용어는 뒤에서 이제 용어가 이제 혹시 올해 나온다면 혹시나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낼수 있는 건 뭐뿐이 없어요. 용어뿐이 없어요. 용어뿐이 없으니까 용어가 한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거기 용어 중에서 뭘 한번 보시냐면 그 5번에 거기 지적 측량, 소관청이라고 써 있죠?
소관청은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관청을 한번 읽어보고 줄쳐보겠습니다. 예, 가로 열고 거기까지 볼거 없어요. 자 시작.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그다음에 가로 열고 어디까지 가로가 열어주세요. 거기 그 특별법 쭉 해서 포함하면 쭉 해갖고 자 제주특별자치도 나오죠. 거기서 시작했고 쭉 이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예요. 그네 번째 줄 보시면 거기까지 써 있어요. 그 일곱 거 없어 지금. 그러니까 시장, 군수,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이에요. 이게 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장, 세종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죠. 아 이제 그걸 이제 이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중에 차차 보기로 하고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일 때이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관청 얘기 나오죠. 그럼 일단 뭐예요? 어디? 구청장이라고 써요. 구청장. 이 구청장이 나오면 이 구청장이 민선이든 뭐예요? 관선이든 무조건 이건 소관청이에요. 구청장은. 그게 예컨대 인구 50만의 대도시라고 얘기하죠. 인구 50만의 대도시. 그럼 어디를 통해서 이 서울특별시를 뭐예요?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뭐예요? 일산 고양시 있죠? 오른쪽 남쪽으로 해서 뭐예요? 분당 있죠? 분당. 자, 성남시 분당. 안양 평촌 있죠? 그죠? 그 여기는 다 뭐예요? 인구 50만의 대도시죠? 뭐가 있어요? 자, 여기는 구가 있어요, 구가. 근데 이 구는 이 서울시처럼, 자, 모처럼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거 관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수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뭐예요? 장안구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죠? 팔달구 이렇게 있죠? 그 구청장이 다 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청장은 민선이든 뭐든 다 뭐로 생각하면 돼요? 다 소관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가 없는데 있죠? 세종시는 뭐가 없어요? 구 없잖아요. 그럼 세종시장이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구청장이 구가 있는 구청장이 있는 데는 그 시장은 소관청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시, 왜 시장? 시장, 군수 뭘 말한다는 게 이거. 구청장을 말한다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한 시장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가 없는데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시험 전에 나왔을 때 뭐가 나왔냐면 시군구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리겠죠. 왜? 소관청은 시군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이거 이게 지금. 그래서 용어가 그런 게한 뭐야? 10년 전에 자, 한 12, 3년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그 오늘은 그 대표적인 거 그거 5번 보고 자, 그다음에 6번은 지역 공부할 때 배울 거고. 연속 지역도 나오는데 그건 연속 지역도는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측량하지 아니하고 있죠? 측량하지 아니하고 줄쳐보세요. 측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인데 측량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에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뭐예요? 작성한 도면을 넣어서 측량해야 할수 없는 도면이다. 그럼 여기서 핵심어가 뭐냐면 연속 지적지라는 단어 보게 되면 측량에 뭐라고? 측량하지 않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측량하지 않고 측량하지 않으니까 측량해야 할수 없죠. 근데 꼭 고치면 뭘 고치냐면 그 없는을 있는이라고 치면 그 틀리겠죠. 그래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보통 보게 되면 네이버나 지도 같은 데 보게 되면 보이죠? 뭐 지도 같은 거 지도 이렇게 컴퓨터에 네이버나 지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뭐예요?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스크롤바 있죠? 이거 이렇게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점점 더 자세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점을 연결시켜갖고 한눈에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연속 지적도예요. 연속 지적도. 그래서 저 뭐라고 써 있어요? 전산화된 지적 측량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의 파일을 모아서 이용해서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썼냐 하게 되면 옛날에 이게 없을 때면 보통 우리가 지적도가 보통 자 보세요 40cm 3cm예요. 그래서 도면을 왜 만들게 됐냐면, 국민이 대장의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이 전이고, 면적이 500이고, 그죠? 내 땅이 500인데 전인데, 누구하고, 누구 땅하고 이웃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실제 거리는 미터로 이렇게 해요. 미터가 되니까. 이건 지금 센치잖아요. 이 미터를 센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축척입니다. 자, 예컨대 만약에 내가 이런 교실만한, 내가 이런 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한마디로 뭐예요? 자, 가로가 20m고,
세로가 만약에 32단지죠. 응? 32단. 그럼 미터를 뭐예요? 센터로 바꾸려면 뭘 해야 돼? 축축 이용해야 돼. 축축은 줄인다는 얘기죠. 왜? 축소시키니까. 확대라고 하지 축대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죠? 축소시키니까. 그 이게 만약에 1000분의 1이라면 20m는 2000cm니까. 2000cm니까. 왜? 100m가 1m가 1m가 뭐예요? 100cm니까. 그럼 공 3개 지우면 여기 몇 cm 들어가? 2cm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건 3cm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도면에는 이 수필지들이 이렇게 자 등록이 돼 있었고 내 토지와 옆에 있는 토지가 어떤 모양인지 알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 전산해가 안 됐으니까 그럼 이 지금 뭐이 도면상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걸 한눈에 보고 싶죠? 이거를 몇 분의 몇으로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응? 그러니까 3cm, 4cm, 응? 자 이렇게 줄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30, 40이죠? 40, 30, 아 40번, 30, 그렇죠? 스케치북만 해도 40, 30. 그러면 이제 10분의 1 줄이면 4cm, 3cm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죠? 요걸 몇 장, 네 장을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바로 일람도예요.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한일자 한눈에 도면을 본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 경계점이 연결돼 있죠, 다. 어? 다 연결돼 있잖아, 이거.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한눈에 보면 여기 이제 뭐예요? 철도, 하천 이렇게 한눈에 본다, 시설물들을. 근데 이거를 전산화 되니까 이 일람도를 뭐로 만들어? 연속지역도라고 이렇게 전산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지역 되면 그 가장 키포인트 단어가 뭐냐면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걸 보여야 돼. 측량에 할애할 수 없는. 그러니까 딱그 단어가 눈에 띄면 아 이건 연속지구나. 다른 내용은 이해할 것도 없어. 그냥 아 측량하지 않고 측량 할애할 수 없다 하면 연속지구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게 핵심어예요. 자 종합공부가 있고 토지 표시 있죠? 9번에 토지 표시 한번 줄쳐보세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 경계면적 좌표를 등록하는 걸 말한다 해서 있죠? 토지 표시는 거기 소재지번 지목 연적 6개 있죠? 6개. 뭐 또는이니 그런 거를 그런 의미를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아 소재지번 지목 이렇게 이게 토지 표시예요. 소재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어? 이게 토지 표시. 그러니까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새로 정하거나 달라지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지만이 토지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개별 공시가 바뀌는 건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왜? 여섯 가지만 바꾸는 게 토지이동이니까. 그래서 거기 자 225페이지에 필지 있고 지번 있죠? 땅의 번호고 거기 12번 줄 치세요. 12번 주시면 지번부여 지역이라 하게 되면 지번을 뭐예요?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해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쓰 있죠? 동리 있죠? 동그라미 치고 동리. 동리 아까 그랬죠? 동. 가장 최소 단위가 동리라 그랬죠? 그게 동리예요. 그러면 이에 준하는 지역은 밑에 써놓으세요. 섬 지역이다. 섬 도서 지역. 섬 도자 섬 섭자 섬 지역 도서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을 자 줄쳐보시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동그라미 치고 주된 용도. 주된 용도. 왜냐면 시험 문제 용어에 나왔을 때 주된 형질, 주된 지역 나오면 틀려요. 항상 주된 뭐라고? 용도라고 나와요. 용도. 사용 용도. 사용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사용 용도. 자, 그 다음에 14번의 경계점이란, 경계점 줄쳐보시면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그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높이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써 있죠? 그러면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자, 그 의미를 한번 보자. 자, 이런 식으로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도면이 있을 때, 자, 이 땅과 이땅 있죠? 이 땅. 필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거둘라고 그 땅에다가 번호를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해서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세금을 받는 토지는 담당 공무원들은 토지를 개수를 셀 때, 우리처럼 하나도 그렇게 안 씁니다. 뭐, 1토지, 2토지가 아니라 뭐라고? 1필지. 이 필지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게 왜? 그 필지는 자기네들이 뭘 걷는 거니까 세금을 걷는 땅이니까 그러면 이 필지와 이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이라고 하는 건 굴곡점은 꺾인 점이에요 꺾인 점이 필지와 이 필지를 구분하면 선의 무슨 점? 이 꺾인 점을 뭐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뭐 하거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에? 그다음에 땅값 비싼 지역은 Y축, X축의 좌표로 탄다 그랬죠? 그런 지역은 뭐예요? 그런 지역은 꺾여도 이렇게 둔각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직각으로 꺾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꺾이든 간에 꺾인 점이 이게 굴곡점이에요, 굴곡점. 어? 이 굴곡점을 y하고 뭐라고? y하고 x축이라고 하는 뭐예요? 좌표 수치죠, 좌표 수치. 그래 이런 경계점을 무엇으로? 경계점은 뭐예요? y축, x축이라는 뭐예요? 좌표이죠, 좌표. 여러분 좌표라고 하는 건 좌표라고 얘기할 때 보세요. 좌표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수학 함수 y와 x축에서 이 모는 종이 그려보면 요 점은 x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네 사죠. y방향으로 뭐예요? 2죠. 이게 좌표죠. 똑같아. 이게 위선과 경선이 있으니까. 측량해서 걷는다는 게 이런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나눈 선의 무슨 점? 꺾인 점. 이게 경계점인데 이 경계점을 무엇으로? y와 x라는 뭐예요? 좌표로 뭐 한다는 게 이거. 등록해놓은 장부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거기 보면 경계점을 보면 자 경계점을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필지를 구획 나누는 선의 무슨 점? 꺾인 점. 그 굴곡점이 꺾인 점에 꺾인 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무슨 형태? 도의 형태. 출처보세요. 도의 형태. 도의 형태. 그림 형태. 도면이니까. 그다음 자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경계점이란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가면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맨 끝에 점이 나와야 되겠죠? 예, 맨 끝에 점이에요. 경계점은 맨 끝에 점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뭐라고? 도의 형태하고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빨리 읽으려면 무슨 뭐 조산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명사만 딱 내 눈에 들어. 이게 핵심 단어니까. 내 눈에 들어오면 돼. 경계점 나오면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점이다. 이렇게 이제 딱내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다 줄줄 세줄 읽을 필요 없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훈련이 돼야지만이 문제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딱내 눈에 띄게끔. 자,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자, 경계점은 도형 형태, 좌표 형태, 점이다. 아,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빠르죠, 그러면? 단어 네 가지만 딱 보면 되니까.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경계점을 무엇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뭐예요? 선이죠? 경계는 선이다. 뭘 연결했다고? 경계점 가는. 이렇게, 이게, 자, 보세요. 이 경계점 가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 곡선처럼 보이죠? 곡선을 잘게 다 나누면 다 이게 뭐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되게. 다 직선이죠? 그래요. 이 경계점 가는 뭐로 연결했다는 이게 이거. 다 직선으로, 직선. 그래서 경계는 선이다. 경계는 선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점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겠죠. 경계점이 점이고 경계는 뭐라고? 선이다. 중간에 뭐예요? 직선이다. 경계는 직선선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16번에 면적 해놓고 여기 수평면상의 넓이 동그라미 치고 수평면상의 넓이 왜? 우리가 2차 지적이니까 그 16번에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넓이. 그다음에 거기 토지이동이나 신규등록 등록 전환인지 또 뒤에서 배울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뒤쪽에서 쭉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음 그 226페이지 문제 보면 거기 있죠? 용어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 해서 거기 그 3번에 지목이라는 써 있죠? 지목은 아까 뭐랬어요? 무슨 지목이라고 했어요? 용도 지목. 근데 용도 지목인데 뭐라 했어요? 토지에 뭐에 따라? 지형에 따라. 그게 토지 지형에 따라 하는 게 아니죠? 지목이란 뭘 말한다?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용어는 그 법에 나온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자주 보는 수밖에 없는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요새 한 10년 동안 안 나오는데 또 나올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봐도 되는 게왜이그 뒤쪽에서 이제 나올 때 그게 끼어들어갈지 모르니까 한번 보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죠? 자 조금 또 쉬었다가 이제 등록상 하겠습니다.